안녕하십니까? 이번에도 똑같은 그것입니다. 뭡니까? 미래를 보는. 타이레를 했네. 2.6이면은, 어우, 근데 섀도우랑 비슷하네. 아람도 법칙 필요하나? 딱 봐도 메이플을 오래 했다, 장기간 했다는 느낌이 팍팍 드네요. 피카츄님,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. 어서 수상. 오십시오. 소소하다 소소해요. 아주 만족스럽군. 공격력을 안. 유바님,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. 11개 또 고맙습니다. 바로 해드려야겠네. 공격력보다 힘금보다 왜 크뎀을 안 올렸어요? 일부러 그런 거겠죠? 이유가 있겠지? 크뎀을 더 선호하지 않나요?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? 저거 아니에요. 저거 부캐용인데. 부캐가 힘보다 크리가 더 좋나? 크리가 이렇게 들어가도 크리티컬 효과를 잘못 봤나? 글쎄요, 잘 모르겠네. 이렇게 이유가 있었구나. 부캐용으로 해놨다. 오케이, 오케이. 레벨이 다 이러냐? 이렇게 6000 찍으면은 진짜 안 들어가겠다. 하나 빼고 다 이렇구나. 그렇군. 결론은 나였다. 나였다로 한번 또 가봅시다. 나였어. 돈 많이 들었다. 교불에 들어갔다. 공공댐 좋지? 좋지. 보존은 리스크가 크니까는 나중에 여유될 때나 하고. 나였다로 가보겠습니다. 우러스. 나도 우러스 친구 좋더라. 옵션이. 댐공공은 좀 그렇다, 그치? 뭡니까? 목적이 뭡니까? 목적 한번 들어봅시다. 목적을 알아야지 어떤 느낌으로다가 느낌이 나오겠지? 목적. 자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? 메인이 무엇입니까? 메인이. 메인 있습니까, 혹시? 템 바꿀 게 애매하다. 내가 만약에 돈이 들어왔다. 뭐 어떡하냐? 개 좋은데 써야지. 27% 다 박아놨는데. 나였다. 58. 이거 잘 됐다. 06에 58이니까. 힘 9? 잘 됐네, 에디. 잘 되는데 레전드들이 어떻게 다냐. 어쨌든 뭐 당장 할거 아니니까 들고 가기 참 무서운 템이네. 보방방? 보방방. 밸런스를 한번 봅시다. 어떻게 대각 돼 있는지. 15% 5에 41에 째끼고 도미 18% 매. 내 제일 싫어하는 템인데. 나도 끼고 있는 템이긴 하지. 지금이라면 이런 거안 샀겠지만은. 그렇군요.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푸니르 타일. 난 타일을 싫어하는 이유가,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거 별 올리잖아? 별 올리다가 영혼 날라가거든. 가위도 또 영이네. 이건 어떡하냐? 이거 아까워서 버리겠냐? 이것도 똑같지. 아까워서 바꾸겠나?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마음 찢어질 텐데. 왜 21% 썼어? 크뎀 썼지. 크리 뭐야? 크뎀 올려놓지. 한줄잘 나오던데. 그래, 난 한두 세트 안에는 한줄 그냥 나오긴 하는 거 같던데.
소소하게 좋네요. 잘 해놨네. 이거는 자기가 만든 지 얼마 안 됐구나. 이거는 상거나 뭐 자기가 만든 건 아닌 것 같고. 불비인마. 불비인마 많이 쓰는구나. 7세트 해가지고. 아, 불비인마 그거잖아. 불비인마 좋지요. 근데 나는 불비인마 이거 터지면 어떡하냐? 작하다가. 아, 또 있구나. 개 많네. 아, 핫픽마구나. 어쨌든 그렇고. 112. 나다. 결론은 나다로 들어가 보자. 자, 나는 이건 그냥 썼어. 죽어도 안 받고. 그냥 썼을 것 같고. 스펙업을 한다. 나였어. 내가 스펙업을 할 거야, 맞지? 나는 유니크로도 만족하니까 그냥 썼을 것 같고. 그냥 써. 그냥 써. 잘해놨네. 10% 잘해놨어. 잘했어. 그냥 써. 그냥 쓰고. 이것도 개꿀 하면서 그냥 쓰고. 이제 교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도 18%면 그냥 썼을 것 같고. 이것도 그냥 써야지. 쓰고 써. 써. 크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겠다. 와, 이거는 내 생각으로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. 이거는 뭐 나중에 바꾼다고 칩시다, 그지? 무기 들어온다고 쳐. 그럼 무기를 바꿀 거 아니야. 높은 걸로, 그지? 그러면은 얘네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,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? 크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? 얘네가 뭔가 해야 돼.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맞춰도 내가 해봤거든? 칠성하고 앱소라고 내가 재봤어. 내 자체는 타일이 더 좋긴 하더라고. 칠성하고 17성은 일단은 낮은 애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어떡하냐. 일단 큼지막하네. 얘네가 올라가면은 확 올라가니까 데미지가, 그죠? 얘네를 움직여야겠네. 와, 이거는 고지다 지금. 그지? 자신도 알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일단 다 할만 하잖아요. 보스 돌 거 다 돌 수 있고 하잖아요, 그죠? 그럼 내가 여기서 스펙업을 한다고 치면은 어차피 사냥이야. 포스 다 되니까 대강 다 할만 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거 쌍레를 들고 오고. 그냥 나였으면은 솔직히 여기서 바꿔봤자 얼마나 크게 올라가겠습니까? 뭐 22성 막 이렇게 막 들고 올 것도 아니고. 그래봐야 17성 들고 와봤자 쬐끔 오를 텐데 또 크게. 아, 이거밖에 안 올라봤게 느낌이 안 나니까 얘네들 움직여야지 뭐. 이런 거 건들 거 아니면은 얘네들 움직여야지. 이제 그 다음 문제지. 그 다음 문제 나였어.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거 두 개를 바꿨어. 아, 이게 먼저 중요하네. 내가 이걸 맞췄는데 얘를 앱소를 가게 되면은 싹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. 앱솔이나 아케인을 간다. 어쩔 수 없다. 선택의 갈림길이네. 얘네가 움직이거나 얘네가 움직여야겠네. 그래야겠다. 그래야지 무기에 맞춰가 되니까. 아니면은 솔직히 나였으면은, 솔직히 나였으면 생각해볼게.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끼고 엔드 했을 것 같아요. 엔드 했을 것 같아. 250 찍고 다음 캐릭터 가자. 어떻습니까? 이거 그냥 250 찍고 다음 캐릭터 갑시다. 나였으면 그냥 이대로 엔드하고 다음 캐릭터 갔을 것 같아.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변화가 커야 돼요. 어쩔 수가 없다. 다 맞춰져 있어갖고 어쩔 수가 없어. 크게 움직여야 돼. 자신도 그림 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떻습니까? 좀 의견 괜찮습니까?
나 이런 거 듣고 싶다고. 내 생각은 크게 움직이거나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. 자신의 의견과 좀 맞습니까? 이거 듣고 가야 된다고. 자신도 생각했을 거란 말이지. 아, 어떡할까? 바꿀까? 이런 생각 많이 했으니까. 결론에 나였으면 난 250 찍고 그냥 다음 캐릭터 갔겠지만. 알려주세요. 저 듣고 싶으니까. 아, 고민이라서. 이걸 끌고 가려면 뭐 어쩔 수 없지. 이거는 장신구 방어구의 문제가 아니야. 그래갖고 그랬구나. 그럼 결론은 생각은 좀 비슷했겠네. 밸런스 맞춰져 있으니까 큼지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. 오케이. 의견 충동 만족했습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아주 좋았다. 뿌듯하네.